그래서 보조 컴퓨터 금단 증상, 구형 메인보드 바이오스 개조를 해서 8세대 CPU를 끼울 겁니다. 인텔은 원래 이렇게 쓰는 거라니까요. 메인보드는 어떤 걸 쓸까? 디럭스 병장님, 근무 나가셔야지 말입니다. 하지만 디럭스 병장님 보드는 이미 근무를 나가 있습니다. 어디로 갔냐면 제 거실에서 멀티미디어용으로 6400T를 넣어서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6년 전쯤에 구입한 6400T ES CPU를 사용해서 오버환한 순정상태에서도 4K 60프레임까지 유튜브는 아직까지는 돌아가긴 합니다. CPU 사용률이 조금 높긴 하지만요. 디럭스 보드는 전원부가 터질 때까지 여기서 멀티미디어용으로 계속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사용할 보드는 놀고 있는 Z170 막시프스 지니. 이것도 6년 전쯤에 구매한 보드죠. 오랜만이다. 6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긴 했지만 상태는 좋습니다. 인텔의 제약만 없었다면 6세대, 7세대, 8세대, 9세대까지 모두 쓸 수 있는 메인보드였는데 인텔 이 녀석들이. 핀도 확인을 해보면 바이오스 개조는 두 가지 작업을 해줘야 돼요. 메인보드 바이오스 개조랑 다음으로는 CPU 절연 작업. 준비물은 확실한 작업을 원한다면 바이오스 개조를 할 때 사용하는 CH341 롬라이터, CPU 핀 통전을 할 때 사용하는 동박 테이프, CPU 절연할 때 사용하는 캡톤 테이프. 먼저 메인보드에 달려있는 바이오스 개조부터 해줄 거니까 제가 작업용으로 사용하는 저서양 노트북. 키스키는 진정한 남자의 색깔, 핑크. 먼저 CH341 롬라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받아줘야 돼요. 칸 네트워크 사이트. 사이트 주소는 제가 댓글로 달아놓을게요. 롬라이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최신 업데이트가 다 올라와 있는데 네오 프로그래머가 사용하기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운로드 받을 거예요. 좀 내려보면 다운로드 버튼. 잠시 기다리면 다운로드 버튼이 나오는데 그걸로 다운로드 받으면 되고, 그리고 커피타임 사이트 들어가서, 이 사이트도 제가 댓글로 달아놓을게요. 커피타임 0.99 프로그램 한번 눌러서 여기를 눌러서 다운로드 받아줍니다. 그리고 사용할 메인보드 사이트에 들어가서 최신 바이오스도 다운로드 해줍니다. 각각 풀어주면 되고요. 혹시나 커피타임이 윈도우 상에서는 바이러스로 인식할 수도 있는데 바이러스 프로그램은 꺼두고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먼저 CH341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 거니까 CH341 프로그램 들어가서 드라이버 쪽에 들어가서 또 들어가면 셋업을 누르면 인스톨 누르면 설치 완료, 꺼주면 드라이버 설치는 끝. 그렇다면 메인보드에 롬을 빼줘야 됩니다. 메인보드 바이오스 롬이거든요. 여기 있는 걸 그대로 빼서 여기에 끼울 겁니다. 이렇게 쉽게 뺄 수 있는 건 상관이 없는데 혹시나 메인보드에 따라서 이 롬칩을 바로 뺄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롬이 분리가 안 되는 메인보드에 찝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웬만하면은 롬이 분리가 되는 메인보드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 방향도 나중에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방향 사진을 찍어 놓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롱노즈를 사용해서 그대로 수직으로 이렇게 빼줍니다. 빼주게 되면 롬은 이러한 모양으로 생겼어요. 롬라이터에 홈이 파여 있는 방향을 이쪽으로 해서 장착을 해서 잠가주면 장착이 되는 거고요. 이대로 USB에 끼워줍니다. 그리고 CH341 프로그래머 실행을 해서 실행 디텍트를 누르고 그러면 리스트가 뜨는데, 요즘 스마트폰 사진기가 좋으니까 롬라이터를 사진을 찍어서 쭉 확대를 시켜보면 모델명이 나옵니다. EOQ128FV. 그러면 여기서도 EOQ128FV 선택을 하고 셀렉트 이렇게 하면 인식이 되고요. 제일 먼저 무조건 원본 백업을 해야 됩니다. 먼저 여기 있는 버튼 리드를 눌러서 초록색 바가 찰 때까지 잠시 기다리고요. 이걸 그대로 저장해 줄 겁니다. 디스켓 모양을 클릭을 하면 세이브.
BIM 파일로 지정을 해서 오리지널의 앞글자 올이라는 이름으로 저는 저장을 할게요. 원본이 백업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종료하고 커피타임으로 막시진이 최신 파이오스를 개조를 해볼 겁니다. 커피타임을 실행을 하고 실행. 다운로드 받은 최신 파이오스를 불러와 줍니다. 3801 열기 컨티뉴 누르고 잠시 기다리면 이렇게 화면이 떠요. 여기서 세세한 거는 저도 확실한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무지성으로 있는 대로 할 겁니다. 먼저 M2를 클릭하고 아무것도 만지지 말고 누르고 끝났으면 여기 점점점 누르고 기다리고 자기 혼자 막 이렇게 뭘 할 겁니다. 끝났으면 바로 밑에 있는 점점점 누르고 아무것도 건들지 말고 바로 또 누르고 그리고 이번에는 누르고 밑에 있는 것도 누르고 이번에는 마이크로 코드 점점점 눌러주면 밑에 부분에 넣을 수 있는 마이크로 코드가 나와요. 이거는 바이오스 롬의 용량에 따라서 다 넣을 수도 있고 골라서 넣어야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작업할 거는 바이오스 롬 용량이 넉넉하기 때문에 다 체크해서 넣어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6, 7, 8, 9세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바이오스가 완성이 되는 거죠. 눌러주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코드를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에이스스 보드는 바이오스 롬 안에 맥 어드레스랑 시리얼 넘버, UUID 이런 정보까지 들어있으니까 점점점을 누르고 아까 전에 CH341로 백업해놨던 오리지널 바이오스 열기를 누르면 그리고 나온 것들 체크 눌러주게 되면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엑스트라 쪽으로 넘어가서 기왕이면 이거 세 가지도 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누르고 세이브 이미지를 누르고 저는 이름을 new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할게요. 저장. 이렇게 하면 바이오스 수정 완료. 그렇다면 수정한 바이오스를 바이오스 롬 칩에 넣어줘야겠죠. 네오 프로그래머를 다시 실행해서 먼저 읽어오는 게 끝났으면 이번에는 바이오스 롬 안의 모든 내용을 다 지울 겁니다. 이레이저 버튼을 누르고 예스. 지우는 작업이 끝났으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읽어드린 게 끝나서 결과를 보면 모든 값들이 다 FF로 바뀌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모든 내용이 다 잘 지워진 겁니다. 오픈 파일 누르고 작업을 해놨던 new 열기 쓰기를 눌러줍니다. yes 쓰기가 완료됐으면 프로그래머를 닫아주고 CH341을 분리해줍니다. 작업이 끝난 바이오스 롬을 빼서 그대로 끼워주면 됩니다. 주의해야 될 거는 수직으로 천천히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장착이 됐고요. 그렇다면 메인보드 작업은 끝! 이번에는 CPU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CPU 작업은 저처럼 수전증이 있다면 참 힘들 건데 수전증만 없다면 금방 끝날 수도? CPU 뒷면에 그림대로 절연과 통전을 해주면 됩니다. 이쑤시개가 있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고요. 먼저 절연 작업은 캡톤 테이프를 사용하면 되고요. 아주 조금 필요한 거니까 아니야 이것도 커. 요거에서 요 정도? 이번엔 제대로 됐다. 그렇다면 이번엔 통전을 해줄 차례. 동박 테이프가 아주 조금만 필요합니다. 아니야 이건 너무 적다. 아니야 이건 너무 굵어. 이 미묘한 굵기를. 아니야 굵어. 오 요거다. 하지만 여기서 더 잘라야 됩니다. 그럴 때는 정말 수전증이 난관이네요. 아니지 애초에 인텔 놈들이 풀어줬으면 되는 거 아니야.
요 정도면 될 겁니다. 이 부분에서 상당히 인내심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면 찬물 일자를 막 새겨보다가 안 되면은 인텔 개객 외치면 됩니다. 달라붙지 말고 이 수직에 붙으라고. 이 수직에. 아, 이 인텔 때문에 이게 뭔 고생이야. 이게 최종 결과입니다. 모든 작업이 끝났으면 드디어 CPU를 끼워볼 차례네요. 좋아, 완벽해. CPU 핀이 타서 Z170 지니의 마지막 날이 되느냐 아니면 성공을 하느냐, 둘 중 하나일 겁니다. 과연 테스트 벤치에 올려서. 요즘 12세대 논케이 모델들은 SE 전압이 막혀가지고 램 오버클럭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인텔은 원래 이렇게 쓰는 겁니다. CPU 핀이 타느냐 성공하느냐 스릴 만점. 일단 켜지는지 테스트만 할 거니까 초코파이 쿨러를 사용할 거예요. 콩짜기로 해주고 램은 비다이. 아니야. 이거 램도 동반자살 할 수 있어. 아니야, 비다이 램은 아끼고 최대한 싼 거. CPU 핀 절연과 통전이 잘못됐을 때 어떤 증상이 일어나고 혹시나 끼워진 부품이 동반자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싼 걸로 끼우고. 에이, 설마 파워도 같이 죽진 않겠지? 아니야, 파워는 괜찮을 거야. 어우, 이거 심장이 쫄깃한데? CPU만으로도 이렇게 스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굳이 놀이공원에서 롤러코스터를 안 타도 돼요. 스릴 만점 인텔 CPU의 기능 대단하지 않습니까? 랜선도 아니야, 공유기 죽을 수 있어. 퍼만 연결해야지. 설마 모니터는 안 죽겠지? 오케이, 이제 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더 이상 뒤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 파워 온! 역시 청주의 황금성. 동반 자살할까봐 못 꼽았던 M.2 SSD도 끼워주고 바이오스 버전 3801 GPU 8세대 8400 램 8기가 2개 2테라짜리 M.2 SSD 모두 인식이 됐습니다. 인텔은 원래 이렇게 쓰는 거란 말입니다. 방금 윈도우를 다 깔았으니까 잘 돌아가는지 최종 테스트를 해보죠. 3200CL14 8기가 램 2개를 끼우는 거거든요. XMP가 잘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보면 드라이버 설치해주니까 모두 제대로 잡혔고 3200CL14 XMP도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풀로드도 잘 돌아가는지 시네벤치를 간단하게 돌려볼게요. 멀티코어 런! 멀티코어 점수는 5596점이 나왔네요. CPU 최대 전력 소비가 40%. 그러다 보니까 구리심이 없는 초코파이 기본 쿨러로도 64도까지밖에 안 올라갔어요. 이 정도면은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램 오버클럭은 어디까지 올라갈지 이것도 간단하게 해볼게요. 메인보드 칩셋이 Z170, DDR4 초창기 때라 이때는 3200클럭도 오버클럭으로 봤어요. 오버클럭 게시판에 3200클럭으로 오버클럭 했어요. 막 그렇게 게시판에 올라왔거든요. 이때 당시 Z170의 램 오버클럭의 벽은 3500클럭, 3600클럭 정도가 벽이고 그 이상 올리기 힘들었어요. 아무튼 해보면 일단 조금 풀어주고 181838 50 뒤로 나와서 램 전압은 넉넉하게 1.5 주고 3600 해보고 올려보기로 하죠. F10 누르고 엔터. 오, 램 클럭 3600은 부팅이 되고. 그렇다면 한 단계만 올려보죠. 3733. 아, 3733은 55마크가 뜨면서 부팅이 안 되네요.
그렇다면 대충 3600클럭의 메인 램 타이밍만 조여볼게요. 14143420 요정도 메인 램 타이밍만 줄이고 윈도우로 들어와봅니다. 윈도우 부팅해보면 3600클럭의 CL14 제대로 부팅이 됐어요. 이렇게 8세대도 3600클럭이 되는데 요즘 인텔 12세대 논케이 모델은 SA 전압을 막아서 3600도 안되는 경우가 많죠. 인텔 이 녀석들이 AMD한테 조금만 더 두드려 맞았으면 논케이도 SA 전압 풀어줬을 텐데 12세대가 잘 나오는 바람에 더 확 두드려 맞은 다음에 13세대 때 SA 전압 완벽하게 다 풀린 상태로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니지, 그럼 AMD가 6코어를 40만원 받으려나? 12세대 나오기 전까지는 AMD도 5600을 30만원씩 받다가 12세대 나오니까 이제 계속 가격이 내려가고 있죠. 마지막으로 아이다 64를 돌려봅니다. 벤치마크 결과를 보면 레이턴시가 43이 나왔네요. 세브램 타이밍을 조금 더 조이면은 레이턴시가 30대도 볼 수 있으려나? 아마도 램 클럭이 3600에 머물러 있는 거 보면은 30대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내장 그래픽 상태니까 IU 영상도 돌려보면 8세대 CPU답게 4K까지는 가속이 아주 잘 돼요. 근데 만일 8K를 올려버린다면 네, CPU가 100%를 찍으면서 지금 제가 보는 화면은 지금 IU가 막 끊기면서 돌아가요. 아, 역시 코덱의 힘은 대단하네요. 이제까지 구형 메인보드를 바이오스 캐주에서 8세대 CPU를 끼워서 동작을 시켜봤어요. 롬라이터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는 게 왠지 한 번도 안 해본 상태에서는 롬라이터 사용하는 게 되게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것도 한번 해보면 그다지 어렵진 않아요. 그냥 모양만 조금 이상하게 생긴 그냥 USB 메모리에다가 읽기 쓰기 작업을 해준다? 근데 문제는 캡톤 테이프랑 동박 테이프를 사용해가지고 절연과 통전 작업 저같이 수전증이 있으면은 정말 오래 걸립니다. 롬라이터 작업은 금방 끝났는데 통전하고 절연 작업하는데 진짜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어요. 아직까지 전원부가 멀쩡하게 돌아가는 Z170 마더보드, 그리고 남는 CPU 그냥 쉬게 놔둘 겁니까? 당연히 바이오스 개조를 해서 쥐어짜야죠. CPU 핀이 타버리느냐 성공하느냐, 진정한 남자의 CPU 인텔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